구도심 건축물의 고도를 완화하는 방안이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기반시설 부족과 난개발을 이유로 고도 완화 범위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현재훈 기자입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반영된 건축물 고도 완화는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구도심에서 건축물 높이를 최대 40%까지 추가 허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재건축이 진행 중인 제주시 이도주공 아파트의 경우 현행 30m에서 최고 42m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라는 논란이 제주도 의회에서도 이어졌습니다. 도의원들은 최상위 계획인 종합계획에서 고도 완화 범위를 최대 140%라고 정해버리면 하위 계획인 도시관리계획과 경관계획 등에서 구체적인 고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종합계획에서는 상위 쪽에서는 좀 포괄적으로 하고 하부계 가면은 좀 그때에 세부적으로 할 수도 세부적 계획을 할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상위 계획부터 막 해버리면 문제가 많다. 또 오수관과 우수관 등 기반 시설의 추가 공급 없이 건축물 고도만 완화하는 것은 기반 시설 부족 문제가 초래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현재 측정돼 있는 지금 기반 시설돼 있는데 자 그런 분의 고충이 왔을 경우에 이게든 어떤 다른 어떤 기반 시설 과연 제대로 잡힙니다. 자연 녹지 지역의 경우 현상 공모로 채택된 건축물은 최대 30%까지 고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한 것도 난개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구체적인 고도 완화 범위를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 변경 동의안을 심의할 소관 상임위인 문광희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